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스탠드입니다. 스탠드. 피규어 전시하려면 스탠드가 필요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피규어용 스탠드 5종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리뷰가 또 있을까? 네, 먼저 만나보실 제품은요, 바로 반다이에서 나오는 혼스테이지예요. 혼스테이지 액트4라는 제품입니다. 3개가 세트로 들어가 있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다 연결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설명에 보면은 뭐 따로 안에 설명서가 또 있긴 하지만, 예, 인간형 피규어를 전시할 수 있는 6인치 낮고 약간 이하의 제품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스탠드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For humanoid. 이거 한번 열어서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요, 이렇게 간단한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지 설명서 들어있고요, 이렇게 제품 들어있습니다. 안에 보면 여기 밑에 받침이죠, 베이스가 되어 있고요, 지지할 수 있는 스탠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집게형 있고요, 조립할 수 있는 집게형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관절이 좁은 거라던가 이펙트 같은 걸 들 수 있는 이렇게 좁은 집게고요, 몸통을 잡을 수 있는 건 요걸로 조립을 해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요걸 조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요런 모양이 됩니다. 요런 모양.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꽂을 수 있는 데가 하나 둘 세 군데 있고요, 베이스마다 연결할 수 있게끔 여기 홀도 있습니다. 구입을 하게 되면은 피규어를 잡을 수 있는, 파지할 수 있는 이렇게 집게가 되어 있고요, 이게 생각보다 빡빡해가지고 꽤나 괜찮아요.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연결된 곳은 회전이 되기 때문에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나사로 조립하기 때문에 강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빡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절은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밑에 쪽도 움직입니다. 세 개까지 꽂을 수 있어요, 한 베이스에. 근데 뭔데 그렇게까지 할 일은 없고, 대부분 한 베이스에 하나만 연결해 가지고 세 개를 연결하거나 하나에 두 개를 연결해서 전시하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뭐 대결 구도라든가 함께 서 있는 구도를 잡을 때 굉장히 편한 그런 제품입니다. 한번 어떻게 세웠는지 볼게요. 네, 혼스테이지를 사용하면 이런 연출샷도 안정적으로 포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전시할 때 이렇게 놓으면 아주 효과가 좋겠죠. 그리고 대부분 이 재질이 투명이다 보니까 반투명 정도, 완전 투명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거슬리지도 않고요, 상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허리 잡는 데가 얇아요. 마블 레전드는 허리가 다 제대로 잡히지 않아요. 레스큐 슈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여성 슈트라서 이게 얇아가지고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남자 바디에는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좁아요. 그리고 이제 무거운 거를 잘못 들면은 이제 막 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거운 거는 놓칠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요 정도까지는 포징 찍고 전시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혼스테이지 액트5입니다. 이거 메카닉에 사용되는 건데요, 좀 다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예, 메카닉에 맞게끔 되어 있고, 밑에 베이스도 다르고 연결할 수 있는 방식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지대가 좀 다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제품도 이렇게 간략한 설명서 되어 있고요, 안에 보면 이렇게 집게형이 있고, 집게형이 이제 모양이 두 가지가 있고요, 저는 한번 사용했었어가지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조립을 했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특별히 이 지지대가 많이 다르게 생겼는데, 열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완전히 다르게 생겼죠.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메카닉에 잘 어울리게 생겼는데, 얘를 보게 되면요, 여기가 완전히 달라요, 이 지지대가. 그래서 어떻게 되면 여기는, 예, 이렇게 라쳇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지할 수 있는 강도가 생각보다 꽤 세고요, 물론 여기도 이렇게 볼트로 되어 있긴 하지만 뭐 이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유연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역시 여기 나사를 꽉 조이게 되면 강도가 높아지겠죠. 예, 여기 위에도 관절이 하나 더 있고 이렇게 집게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6인치 사이즈이기 때문에 15cm 전후의 제품들에게 맞습니다. 특히 이제 반다이 제품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로보톤이라든가 HG 사이즈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의 사이즈가 가버리게 되면 사실 좀 쓰기가 힘들어요. HG 건담 한번 올려놔 볼까요? 네, 1:144 스케일 HG 건담을 한번 올려놔 봤습니다. 예, 요 정도 사이즈는 아주 가뿐하게 들어요. 그런데 요거보다 조금 더 무거워지면은 여기 이제 악력이 버티지 못하고 지지대가 내려가거나 뒤로 제껴지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무게 정도는 전시할 수 있습니다. 뭐 나름 메카닉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HG라던가 로보톤 제품들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트라이덴트입니다. 트라이덴트. 세 개를 한 스탠드에 전시할 수 있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꽤나 멋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슈퍼로봇 총합금의 작은 사이즈로 마징가 제품을 여기다 올려놨었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개를 하나에 전시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도 한번 꺼내서 어떻게 전시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밑에 베이스 굉장히 큰 게 하나 들어있고요, 이렇게 지지대들 들어있고, 집게와 지지대 하나 더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부속품들 들어있는데요, 조립해서 어떻게 전시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립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기가 막히죠. 아주 멋집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와, 이거 뭔가 좀 대박이다 싶죠. 예, 여기 이렇게 가동되고요, 옆에도 가동되고요, 얘는 가동되지 않아요. 자, 위에 집게까지 이렇게 관절이 다 있어가지고 아주 멋지게 전시할 수 있습니다. 빨리 다른 거 한번 세워가지고 전시 한번 해볼게요. 네, 트라이덴트 요런 포징을 해서 요렇게 전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얘네들 아시나요? 얘네는 바로 그랜라간, 천원돌파 그랜라간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기체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생 애니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기체를 한 스탠드에 설정을 해가지고 포징할 수 있다는 거, 아,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뭐 자리가 없어가지고 전시는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꼭 이렇게 전시해 놓을 예정입니다. 홈스테이지 트라이덴트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오비치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이거 스탠드가 굉장히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스탠드고요, 여기 설명 보면은 1:12부터 1:6 스케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거운 건 사실 좀 들기가 힘들고요, 가벼운 거 위주 아니면 옆에서 보조해주는 정도, 네, 그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HG 건담을 올려놨을 때 이 정도 되는 상당히 높이 띄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도 다 조립하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관절이 있고, 여기도 관절이 있고, 여기도 관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요. 근데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집게가 사이즈가 세 가지예요. 얘는 지금 중간짜리를 꼈는데 큰 거를 끼게 되면은 12인치 피규어도 너끈하게 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띄우진 못하지만. 자, 요거는 지금 중간 사이즈니까 큰 사이즈 한번 제가 볼게요. 이게 중간 사이즈고요, 이게 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훨씬 크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여기다 이제 연결해 주고 12인치 제품의 피규어를 한번 보조로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허리가 어느 정도는 잡혀요. 깔끔하게 어떻게 세워놓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세워놓을 수가 있지요. 12인치 토니 스타크 제품인데요, 네, 나노 수트를 입고 있는 토니 스타크입니다. 이게 12인치가 35cm 그 정도 비슷하게 되는데, 그 사이즈에도 허리를 나쁘지 않게 잡고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그래도 엄청나게 힘이 강한 건 아니지만 사실 그 12인치용 스탠드가 밑에 가랑이를 잡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저는 이렇게 세워놓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사용해도 좋은 그런 제품이기도 하죠. 하지만 6인치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요, 활용만 한다면 높이 띄우고 비행하고 뛰는 이런 그런 연출샷도 아주 여유롭게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겁니다. 딱 하나짜리인데요, 이것도 조립하는 거고요, 조립하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딱히 뭐 설명서도 필요 없는 그런 제품이고요, 요거는 알리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중국 제품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빨리 조립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이렇게 조립하는 건데요, 하나, 둘, 세 개의 지지대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관절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뭐 길이를 다르게 조립할 수 있겠지만, 여기 짧은 게 저는 위로 가게 했어요. 밑으로 가지 않고 위로 가게 했는데 충분히 이 크기도 작지 않아요. 그래서 반다이 제품이 안 잡히는 거는 얘로 너끈하게 잡힙니다. 그리고 악력도 나쁘지 않고요, 그 지지대도 이거 생각보다 두꺼워가지고 꽤나 잘 잡힙니다. 여기 뭐 각도 다 돌아 가고요, 생각보다 빡빡해요. 여기는 나사를 많이 조여주면 빡빡해지고요, 뭐 나머지 강도도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왜 제가 이걸 추천하냐면 밑에 베이스가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별로 티가 안 납니다. 중심만 잘 잡아놓으면 큰 자리를 차지 안 하고 DP할 수 있어서 이 제품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걸 이용한 DP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렇게 한번 봤습니다. 손오공이 손에 잡혀가지고 카메하메하를 쏘는 포징을 한번 해봤는데요, 살짝 띄었는데 보십시오, 정말 자리가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만큼의 자리만 차지하고 전시할 수 있는 엄청난 강점이 있습니다. 네, 중심만 잘 잡으면 되고요, 본인 필요에 따라서 관절 하나는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띄운 자세라던가 밑에 있는 자세라던가 아주 편안하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홈스테이지만 해도 이렇게 바닥이 엄청 넓기 때문에 이거 하나 옆에 따닥따닥 붙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기도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요걸 제가 좀 추천하는데, 이게 10개들이에 11불인가? 엄청나게 싸요 진짜. 가성비 끝내주는 스탠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손오공도 굉장히 멋있네요. 나중에 빨리 드래곤볼도 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탠드 5종 한번 리뷰해봤고요. 여러분도 괜찮으시다면 이런 것들을 구해가지고 DP 하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구매 좌표는 궁금하시면은 이 홈스테이지 같은 거는 그냥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도 많이 나오는데요. 알리라던가 이 오비츠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본에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가서 사왔던 경우이기 때문에 이 좌표는 좀 드리기 힘들 것 같고 알리 좌표만 제가 하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 다음 영상, 다음 피규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 지금까지 뉴타입W였습니다. 감사합니다.